이기적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4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오경주 2016 국제신문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한강의 기적과 그 바깥쪽 3번 유성파이팅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 4번 서울블릿 3위로 그 뒤를 가장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1번 파워블레이드가 4위로 5번 로열임팩트 5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3번 유성파이팅 안쪽에 있는 2번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면서 3번 유성파이팅이 선두로 올라서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 2번 한강의 기적 바깥쪽에서 4번 서울블릿이 2, 3위로 5번 로열임팩트 1번 파워블레이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경환 기수와 맞추는 3번 유성파이팅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서승훈 기수 기승한 4번 서울블릿 2위로 안쪽에서는 2번 한강의 기적 따르고 그 뒤를 가장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통합 최초 3관마 1번 파워블레이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번 서울블릿, 3번 유성파이팅, 안쪽에 2번 한강의 기적, 그리고 바깥쪽에서 1번 파워블레이드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 서울블릿을 바깥쪽에서 1번 파워블레이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 파워블레이드, 안쪽에 4번 서울블릿, 4번 1번, 1번 4번 두 마리의 접전, 그 뒤를 2번 한강의 기적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파워블레이드와 안쪽 4번 서울블릿의 싸움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맞추는 1번 파워블레이드, 1번 파워블레이드가 4번 서울블릿 넘어섭니다. 1번 파워블레이드, 4번 서울블릿, 1번, 4번, 2번. 1번 파워블레이드가 2016 국제신문배를 거머쥐면서 부경 최고 국내산 경주마를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출발전입니다. 2017 국제신문배 힘차게 시작합니다. 초반 안쪽 1번 천지파크, 그리고 바깥쪽에선 8번 석세스스토리, 그리고 4번 동춘의 아침과 6번 시티스타 역시나 선두권으로 치고 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은 8번 석세스스토리 유현명 기수가 함께합니다. 안쪽 진입을 노리는 석세스스토리 안쪽에 안착하면서 선행을 붙입니다. 바깥쪽에선 5번 파워블레이드,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5번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서울에서 온 6번 시티스타, 그 뒤 4번 동춘의 아침이 역시 동동 2위권에 따릅니다. 가장 안쪽 1번 천지파크와 7번 트리플라인이 중하위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 가장 먼저 돌고 있는 8번 석세스토리, 바깥쪽 두 마리 말 4번 동춘의 아침과 5번 파워블레이드가 쫓아옵니다. 거리차는 1마신 차 정도, 그 2마신 뒤에서 두 마리 말 6번 시티스타, 그리고 1번 천지파크가 따릅니다. 7번 트리플라인도 속도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8번 석세스토리 가장 먼저 4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2위권과 거리차가 점점 좁혀집니다. 4번 동춘의 아침과 5번 파워블레이드, 5번 파워블레이드가 공동 선두권까지 뛰어오르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국제신문배를 향한 마지막 직선주로가 펼쳐집니다. 바깥쪽 5번 파워블레이드 단독 선두로 치고 오기 시작합니다. 다실바퀴수 함께하고 있는 5번 파워블레이드가 선두 2위권, 뒷선 6번 시티스타, 그리고 7번 트리플라인, 가운데선 4번 동춘의 아침, 안쪽 8번 석세스토리 따릅니다만 여전히 선두로 5번 파워블레이드입니다. 2위권과 거리차 점점 더 벌려나가는 5번 파워블레이드, 바깥쪽 6번 시티스타와 7번 트리플라인 쫓아옵니다만 5번 파워블레이드 점점 더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5번 파워블레이드 새로운 왕좌 등극을 알리면서 2017 국제신문배에 입을 맞춥니다. 경주리 1800m 제5경주 제5회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박근만 기수의 2번마 펑커러,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4번마 조창욱 기수의 영웅만세, 5번마 임성실 기수의 아름다운 진주, 안쪽으로 진로 잡는 조성군 기수의 1번마 개선장군, 한상규 기수의 3번마 팡팡이 경주 초반에서 중반 접어들면서 5위로 뒤쳐져 있습니다. 박근만 기수의 2번마 콩커러가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말은 조창욱 기수의 4번마 영웅만세와 임성실 기수의 5번마 아름다운 진주, 바깥쪽으로 진로 잡으면서 선두 나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2번, 4번, 5번 그 뒤를 조성건 기수의 1번마 개선장군, 그리고 한상규 기수의 3번마 팡팡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박근만 기수의 2번마 콩커러, 바깥쪽 2위에는 1마신 차입니다. 임성실 기수의 5번마 아름다운 진주, 안쪽에는 4번마 조창욱 기수의 영웅만세 3위로 따라붙고 있고, 4위에는 조성곤 기수의 1번마 개선장군, 그리고 2마신 정도 뒤쳐져서 한상규 기수의 3번마 팡팡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근만 기수의 2번마 콩커러 여유있게 앞서 나옵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바깥쪽에서는 임성실 기수의 5번마 아름다운 질주, 1마신 정도의 거리차 꾸준히 유지되면서 바깥쪽에서 기회를 엿보는 임성실 기수의 5번마 아름다운 질주, 안쪽에서는 박근만 기수의 2번마 콩커러, 바깥쪽에서는 임성실 기수의 5번마 아름다운 질주, 안쪽에는 조창욱 기수의 4번마 영웅만세 변화없이 3위권 유지하고 있고, 그 뒤쪽 조성곤 기수의 1번마 개선장군, 2마신 뒤쳐서 한상규 기수의 3번마 팡팡이 경주 초반부터 중반 계속해서 5위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근만 기수의 2번 마 콩코르와 이제 바깥쪽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아름다운 질주 거리차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반마신 정도 좁혀집니다. 남거리 450m 아직 박근만 기수의 2번 마 콩코르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아름다운 질주 조성훈 기수의 1번 마 개선장군도 격차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아름다운 질주 안쪽에 박근만 기수의 2번 마 콩코르 2번 5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 두 마리 4번 마 여웅만세와 1번 마 조성훈 기수의 개선장군까지 선두권에 가담해 들어옵니다. 안쪽에 박근만 기수의 2번 마 콩코르 한가운데서 4번 마 조차옥세 여웅만세 앞서고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아름다운 질주 안쪽에서 따라붙습니다. 4번 1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조차옥세 4번 마 여웅만세 바깥쪽 1번 마 개선장군 4번 마 여웅만세 제5회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